특별상 의지 노력 부문 시상이 있겠습니다. 다음 시즌이 정말 기대가 되는 선수에게 드리는 왕이 될 상 후보입니다. 몬스터즈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와 전 4번 타자 정희훈 선수입니다. 야, 왕이 될 상 너무 비교된다. 미리 축하를 하네요. 축하한다. 정희훈 선수. 예. 이 상에 어울리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? 당연히 저죠. 저가 되겠죠? 네. 그러면 의지를 담아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성대모사 한번 해줄 수 있어요? 내가 왕이 될 상인가? 내가 왕이 될 상인가? 야, 줘라, 줘라, 이거. 야, 줘라. 야, 이거 가져가, 야, 이거 가져가. 줘. 지금 봤죠? 줘. 이병호 선수 지금 리액션 봤죠? 네. 한마디 해주시죠. 저는 왕이 된 상이죠. 자, 발표하겠습니다. 수상자는 영원한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. 아유, 축하합니다. 아니, 늦게 들어와서 상대방이 있어, 늦게 들어와서. 아, 여기 선다. 잠깐만요. 잠시 조용히 계세요. 발표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. 시상은 정희훈 선수가 하겠습니다. 정희훈 선수 내려주세요. 잠깐 단투 치고 내려주세요. 이거 시상식이니까. 아니, 다섯 게임하고 이거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, 영원히 왕이 되십시오. 좀 나와라 이제, 그만해라. 들어가, 정희훈 빨리 들어가. 아, 씁쓸하네. 아, 진짜. 솔직히 들어와서 좀 팀에 도움이 안 됐는데 정말 준비 많이 해서 내년에 진짜 왕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프로야구 7가당 받은 사람인데 왕이 될 상 받았다. 왕이 될 상.